우리 방금 굴참나무 보고 왔잖아요. 네. 도토리 열매. 네. 그렇죠. 도토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다람쥐. 다람쥐, 맞죠. 다람쥐나 청설모가 생각날 텐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숲에 오시면 다람쥐와 청설모에 대한 어느 오해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는 거로는 다람쥐는 순종이고, 네. 청설모는 외래종 아, 그렇게 아닌가요?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오늘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청설모는 막 외래종이다, 혹은 막 청설모가 다람쥐를 막 잡아먹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둘다 순수한 우리나라 종입니다. 진짜요? 특히나 청설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청서예요. 청서. 풀을 청자에 쥐서자를 써가지고, 풀을 청, 쥐서 해서 풀은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가 있는 곳에 많이 사는 쥐다라고 해서 청서였는데, 청서의 꼬리, 털을 이제 옛날에 귀한 붓의 재료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청서의 모, 털모자를 써서 청서의 모 해가지고 청설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 토종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토리를 이제 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숲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농부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가면서 떨어뜨린 걸로 네. 또 피고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군요. 막 숨겨놓았다가 막못 찾고 그러면서. 둘다 이제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네, 뭐 동물, 막 개구리도 먹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근데 대부분 도토리나 잣 이런 식물성을 먹습니다. 다람쥐는 착해서 막 식물만 먹을 거야, 도토리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람쥐도 다양한 것들을 먹고요. 청설모도 그렇군요. 다양한 게 먹는데 둘다 식물성을 제일 많이 먹는다. 열매나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 차이점은 첫 번째는 생활 영역입니다. 네. 다람쥐 같은 경우는 땅굴을 파서 집을 짓고 거기 땅에서도 주로 생활해요. 근데 청설모는 반대로 나무에 집을 짓고 나무 위에서 많이 생활합니다. 다람쥐는 그 돌주머니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도토리를 막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요. 청설모는 근데 돌주머니가 없습니다. 어떡해요? 네, 그래서 입에 물고 이렇게 다닙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겨울잠인데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고요.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다 우리나라 토종의 아주 귀엽고 예쁜 친구들이니까 둘다 귀여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네요. 진짜 몰랐어요. 네. 귀여운 다람쥐와 청설모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